VFR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아 너무 벅차올라 지금. 아 CRF 짱이야. 잘 나오니? 그래. 자, 안녕하세요. 모토볼라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임도를 한번 타보려고 옥종 임도? 맞나? 아무튼 하동에 있는 옥종 임도를 지금 찾아왔는데 비가 오전까지 왔어요. 오전까지 오고 지금 비가 그치자마자 나왔는데 도로 상태가 아주 많이 안 좋겠죠? 그래서 일단 강행을 그래도 한번 해보기로 하는데 무섭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첫 임도 도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찾아와서 임도를 타는 게 지금 처음인데 발인임이다만큼 조금 천천히 잘 즐기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시죠. 아직 바닥에 물기가 많아요. 자, 일단 아스팔트 길? 아스팔트가 아니라 이런 시멘트 길이 어느 정도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옥산 등산로 한번 가볼게요. 출발!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비가 필요 없는, 내비가 안 켜지죠.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길이 상당히 잘 돼 있네. 그래도 지금은, 아직은 길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이런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임도 안내문 여기 있다. 자 옥종 정수에서 아마 14km 이거를 지금 다 못 돌고 하동에까지만 돌고 내려가면은 딱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일단 날씨도 안 좋고 그래 하동까지만, 그러니까 한 3분의 1만 돈다고 생각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벌써 나왔어. 그래요, 바로 제가 꿈꿔오던 그런 도로입니다. 뀨. 그래도 아직은 초보니까는 속도를 그렇게 많이 내진 않을게요. 이거 시동 꺼질라 그런다. 아, 그래. 이게 바로 여름. 여름을 이겨내는 방법이지. 와, 찬바람이 시원하네. 솔직히 말해서 집에 있다가 한 지금 5km 찐 것 같거든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비만 그치면 나와야지 이러고 있다가 지금 그치자마자 나온 건데. 아 역시 좋네. 에어컨 바람보다 산바람이 최고예요. 유후! 아직까지는 난이도가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라서 스무스하게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와 근데 오르막길이 꽤 높네. 유후! 오오오오. 재밌다. 아이 그럼요. 흑흑흑. 물이 흐르고 있어요. 졸라 무서워요. 진입합니다. 와씨. 여기서 넘어지면 답도 없겠는데. 도강을 하고, 오, 바닥에 다 물이야. 여름을 알차게 보내고 있는 모토볼라. 여기다.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데, 일로 가는 게, 그래.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 그래, 뭔가
뭔가 더 어드벤처해 보여 여기가. 안녕하십니까. 어, 여기 진흙 미끄러워 보인다. 미끄럽네. 어이구, 뒷바퀴. 아하, 아주. 오, 이거 다 뭐야? 오, 나무 이래. 그래. 여기 진주? 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코스가 꽤 길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어차피 저는 이런 완전 완벽한 산길 이런 데는 못할 것 같아요. 무서워. 아직은. 약간 이거 조금 괜찮아졌다 싶었을 때, 이제 그때, 아, 진짜 산악 오토바이들처럼 한번 타보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얘로 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얘는 그렇다 할 출력이 안 나올 텐데. 딱 여기까지 즐길 수 있는 오토바이가 얘가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CRF250. 이게 오프로드 그래. 일반 바이크 타는 거랑 이게 확실히 다른 게 체력 소모가 생각보다 좀 많이 들고, 완전 다른 개념의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는 살짝 긴장이 좀 많이 돼요. 무서워. 그래도 재미는 있습니다. 무지하게.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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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여기 또 길이 나눠지네. 자, 일단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갑시다. 북천 화정 임도시설. 오, 그렇다면 여길 또 가야겠구만. 알 수 없는 편안함이 느껴지는 CRF. 예. 그래도 차들이 다녔다는 흔적이 이렇게 보이는 게, 만약에 뭔 사고가 발생을 해도 지나가는 차들이 날 구해주겠지? 아니야,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은기. 와, 여기 또 뭐야? 우와. 우와. 죽이네. 아까 거기보다 더 죽이네. 이 맛에 바로 산을 타지. 어, 한번 보고 갈까, 맛이라도? 으쌰. 오케이, 잠시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말았군요. 드론을 가져왔는데 리모컨을 안 가져왔네. 아유, 찍고 싶었는데. 가지 뭐 그냥. 자, 저 또 앞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VFR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아, 너무 벅차올라 지금. 아, CRF 짱이야. 이 도로가 꼬불꼬불꼬불한 게, 이게 양쪽으로 꼬불꼬불한 게 아니라 위아래로 꼬불꼬불하네. 비가 또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오면 뭐 맞고 가지 뭐. 야, 그래도 이런데 나 혼자 달리고 있으니까 무섭긴 무섭다 조금. 계속 이런 길인 것 같은데, 아, 진짜 나쁘지 않아요. 너무 좋네. 뭐 이번 연도 계획이라고까지 할 건 없는데, 아마도 제가 사천에 있는 동안은 이런 도로만 찾아다니지 않을까. 이 VFR 이래갖고 CRF로 이런 도로만 찾아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팽천 이쪽 방향으로 가야겠지? 어? 북천. 그래, 난 북천으로 갈래. 내비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산길의 묘미죠. 와, 짜요. 마을 풍경 지기네. 어? 아, 이게 길로 가는 도로구나. 이쪽이 마을이고.
오케이. 다 내려왔고 이제는 한번 카페에 들려서 커피 한잔 하고 그 다음 복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천의 또 바이크 카페, 저번에 알려드린 알류 카페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메리카노 한잔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해야죠. 유후. 쏙쏙쏙. 설마 오늘 문 안 여는 거 아니겠지? 이륜차 전용 주차장. 바람직해, 바람직해, 아주 바람직해. 어휴, 타이어가 씨. 그래, 이래야 오프로드 타이어지.